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기 전 코스 확인은 필수! 어떤 코스로 올라가면 잘 올라갔다고 소문이 나려나? 고려산 산행 코스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 지역에서 오를 수 있는 고려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른다는 두 코스가 있는데, 먼저 백년사 코스. 강화 역사 박물관이 있는 고인돌 광장에서 시작해 잘 닦인 도로를 따라 올라오면 백년사를 지나 쉽게 고려산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 근처에 있는 진달래 군락지까지 소요 시간은 1시간 20분! 넓은 길에 조그만 걸음인 올라갈 수 있어 가볍게 오르기 안성맞춤! 또 하나! 국화리 마을 회관에서 시작하는 청년사 코스! 오솔길 중심으로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다고? 청년사를 지나 진달래꽃 아름답게 핀 길을 지나면 정상에 도착! 소요시간 1시간 10분의 짧은 코스답게 경사가 조금 가파르지만 낭만과 멋, 자연을 즐기며 올라가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아산 코스로 추천하는 적석사 코스! 진달래 군락지를 지나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 되는데, 고인돌군과 강화 팔경 중 하나인 낙조봉과 낙조대를 거쳐 적석사 쪽으로 하산하게 됩니다. 휴먼 앤 네이처, 마운틴 TV